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장기 보상과 보험 사기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번 거는 좀 부담스럽지 않고 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 했던 경험치를 바탕으로다가 여러분께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대형 보험 사기도 잡아봤고요, 소소한 보험 사기도 잡아봤고, 실제 좀 보험사고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청구한 사실, 이런 것도 좀 많이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경험과 함께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볼게,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2019년 9월 달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대한 처벌은 굉장히 셉니다. 그 여러분들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의한 처벌 조항이 뭐가 있는지, 거기서 보험 사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험 사기 적발 사례를 보면 다수의 보험 계약이 있을 때, 그다음에 직업 환자 사례, 이거는 판례 위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고의사고 확인한 사례, 그다음에 기타 제가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좀 볼게요. 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9년 9월 28일 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이 목적은 이렇게 돼요.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 방지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정해놨고요. 사실 이 보험사기방지법의 가장 중요한 건이 처벌 조항입니다. 굉장히 세요. 그리고 대상도 굉장히 폭넓습니다. 보시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자, 당사자가 되겠죠?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되겠죠? 왜? 계약자는 아닙니다. 왜? 계약자는 보험금을 취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여기에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여기에 계약자가 포함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포함될 수 있느냐? 손해사정사가 포함될 수 있어요. 때에 따른 의사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범위를 넓게 했죠. 내가 직접 취득한 게 아닌데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게끔 부당한 손해사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자가 허위 계약을 한다든지, 허위 사실로 다 보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자가 피보험자나 수익자에게, 제3자에게 보험금을 받게 하면 그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이거예요. 미수범. 물론 상습범은 가중처벌 받습니다. 뭐큰 문제 아니죠. 그럴 수 있어요. 나쁜 짓 많이 하면 가중처벌 받아요. 형사처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짓 많이 하면 가중처벌 받습니다. 근데 이 보험사기에 대해서 미수범도 처벌을 해요. 미수범도 보험사기죄로 처벌을 합니다. 즉, 보험금을 허위로 또는 보험사고를 조작해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잘안 됐어요. 못 받았어요. 실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게 없어요. 그래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런 게 있어요. 신체형과 벌금형도 병과가 가능합니다. 즉, 신체형이라는 것은 징역과 금고형. 즉, 실제로 사람이 구금되어서 형벌을 받는 거죠. 그런 신체형과 더불어서 벌금형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벌금도 굉장히 세요. 사기의 액이 5억 이상, 50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이 넘어가면 무기징역. 와, 굉장히 세죠? 또는 5년 이상 징역에서 처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무섭다 생각했던 게, 과실치사를 해도, 즉, 과실로 사람을 죽여도 이렇게까지 처벌을 안 받아요. 그런데 미수나 돈좀 많이 받아갔다고 이렇게 처벌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보험사기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그런 법률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